인성이 꼬문이 생각하는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인성이 꼬문님은 오늘 반도체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을 길게 봤을 때 반도체 이제 미리미리 좀 접근해야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고문님,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 지수가 살아있다는 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고맙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나스닥 다우지수도 최고가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로 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거의 전고점 지난 7월 고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상당히 이제 반도체지 대장격으로서 받쳐주기 있기 때문에 반도체지 순환매가 지금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반도체지는 후반기 들어서 상당히 올라서 전반기는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시장을 이끌었다면 후반에는 반도체주가 이끌 걸로 봐야 돼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상향 트렌드로 갔었는데 반도체지는 뭐 아시다시피 대장주인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부터 시작해갖고 뭐 한미반도체인지 그런 게 많이 올라가 주성엔진 올라가다가 그 패턴을 그 다음에 팹리스 업체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주 급등을 하면서 팹리스 업체,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 업체들이 그 뒤를 받쳐주고 최근에 좀 쉴 때 이제 PCB 업체가 또 받쳐주는 그런 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조롭게 지금 반도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이고 괜찮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는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해서 향후에는 그동안 안 올랐던 것, 반도체 중에서 좀 소외됐던 것, 후공정 쪽이면 뭐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장비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순환매가 해서 그런 쪽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쪽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 뭔가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순환매 돌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섹터별로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은 인성이 꼬부님 생각하시는 아까 뭐 몇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가격이 덜 오른 그런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고른 종목은 KEC.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예요. 종목을 고른 이유는 수급입니다. 단지 수급 때문에 수급과 저가기 때문에 최근 장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냥 지수가 오르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뭐 산타랠리 얘기도 있지만은 좀 이미 좀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미국과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급이 어차피 연말까지는 지배할 거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일단 저가 종목이고요. 그래서 KEC를 했는데 최근 거래량이 아주 집중됐는데 거의 개인 거래예요. 오늘 어제도 3,500만 주, 현재도 지금 3,300만 주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데 윗골이 달고 전체적인 시장 하락과 연계해서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그 삼성전자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는 전력 반도체의 이 회사 삼성전자가 그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CSS라는 사업팀을 신설했는데 이 사업팀이 하는 게 차세대 먹거리 쪽으로 해서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전력 반도체가 뭐냐면요, 그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그 전력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제어, 그다음에 분배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전력 관련해서 소비 전력을 적게 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쪽의 전력 반도체거든요. 이걸 대표적으로 만드는 게 KEC예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새로운 팀을 육성하고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른 회사보다는 그 시스템 반도체 다른 회사보다는 그래도 남편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시총이 지금 3
6,200억 정도에 불과해요. 시스템 반도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LG 세미콘, DB 하이텍 이런 게 보통 1조가 넘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영업 이익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총 자체는 좀 낮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최근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오르는 그 차트 보더라도 바닥에서 오르는데 최근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네. 저는 목표가나 2,400원까지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2,000원 넘어갈 또 매물벽이 좀 나와요. 그래서 2,000원 쪽에서 거래가 상당히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손바뀜 양상이 일어납니다. 목표가는 2,4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KEC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이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한 12월 7일 지난주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붙기 시작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반도체 순환매 장세에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KEC 시청자분들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반도체 순환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저도 오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결국 이제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반도체 안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오늘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움직이는 혹은 재료를 통해서 움직였던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로티 베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현재 일봉상 차트를 보면 저걸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 장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약성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을 보이면서 지금 윗꼬리 캔들이 달렸는데 저는 일단 오늘의 위치보다도 최근에 이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에로티 베큐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윤 대통령님이 네덜란드 간다라는 이야기가 며칠 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고 나서 ASML을 또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뚜렷한 뉴스가 없었다면 반도체 전체적으로 아마 실망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오전에 이 ASML과 우리나라가 이제 긴밀하게 협업해서 굉장히 또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네. EUV 노광 장비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대감 굉장히 높게 가져왔다가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가 3개월 혹은 최대 6개월 동안 조정이 받은 기업들 위주로 지금 반등세가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일단 그중에 하나의 기업이 바로 이제 에로티 베큐입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반도체가 어느 공정이든지 간에 미세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세분화되어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이 소재라든지 제품,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저는 수주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로티 베큐은 분기 실적이 조금은 안 좋았어요.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주 잔고가 정말 수년 만에 이제 감소하는 이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올해 7월 달, 8월 달에 굉장히 강했던 모습 그것을 모두 다 뱉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 ASML이 우리나라와 이제 긴밀하게 협업해서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가장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딘가라고 하면 저는 에로티 베큐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펌프를 만드는데 이게 공정마다 다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로티 베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보여줬던 이 저가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로티 베큐까지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막 골라보고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종목도 한번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보시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KEC와 LOT 베큐 첫 번째 반도체 순환매와 관련된 키워드로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